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이제 막 집 앞에까지 찾아. 뭐야, 너 내 말 안 듣고 있어? 아니, 듣고 있지. 내가 뭐라 그랬는데? 남친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빈다는 거 아니야? 응? 이제 와서 무슨 남친? 야, 나 땅콩. 에이, 이제 남친이라 부르는 것도 싫어? 에이, 헤어질 거 아니면 그냥 적당히 받아줘. 야, 내가 요즘 연락하고 있는 애가 있거든? 봐봐, 어떤 거 같아? 잘생겼지? 얘 심지어 고대생이 취미로 소팽이를. 우리 심심한데 얘 부를까? 친구 데려오라 그러고. 나 땅콩 못 먹는다니까. 아, 맞다. 깜빡했다. 넌 나랑 얘기하는 게 지겹지? 아니다, 그냥 남자 얘기 말곤 관심이 없나? 왜 그래, 갑자기. 아, 알았어, 안 부를게. 안 부르면 되잖아, 안 부르면. 그냥 잘 깜빡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. 부르고 싶으면 불러. 어디 갔는데? 아, 맞다. 그리고 나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한 달 됐어. 이것도 깜빡했겠지만.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구나. 내가 친구라고 생각은 했을까? 안 하는 컨셉이냐? 너 그냥 썸남 빌런이야. 네가 좋아하는 지은이가 저번에 급식에 재욱 나왔다고 좋아하니까 냅다. 아, 미치겠다. 미치겠다. 재욱이 그렇게 좋아요? 캐릭터 마스크 끼고 오는 거 보고 냅다. 미치겠다. 귀여운 게 그렇게 좋아요?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냅다. 미치겠다.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? 니는 365일 미쳐있잖아. 썸 타고 싶어서. 미치겠다. 미치겠다가 그렇게 좋아요? 그건 그냥 나의 말버릇이. 아싸! 야, 주제 파악 좀 해. 벌레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? 넌 아무리 바라켜도 안 돼. 내가 하지 못하는 걸. 야, 주먹은 왜 졌냐? 치고 싶냐? 아니. 시계? 아무도 할 수 없는 걸. 보고 싶냐? 네가 뭐 어쩔 건데, 어? 너 뭐야? 넌 할 수 있는 애였으니까. 나? 벌레 해충제? 이게 미쳤나, 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해충제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? 그래서 너를 좋아했나 보다. 진짜 미쳤다. 합성 아니고 진짜래. 인생 망했네. 이런 거 학교 안 온 거야? 이러고 안 온 거야 지금. 야, 진짜 변태 새끼. 학교 자퇴해라. 범죄자야? 얼굴이 마른 거야? 뭐야? 갑자기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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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 전 제 영상이 전교생에게 퍼졌습니다. 제가 아닌 딥페이크 영상이었죠.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싶게 판단해버립니다. 여러분들은 제가 범인이라고 했지만 남을 속이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. 진짜 범인. 저 최현석입니다. 아니, 내가 범인이라는 얘기 무슨 소리야? 아니지. 그게 무슨 말이냐면
내가 2주 전에 학교에서 폰을 주웠거든? 그리고 이 폰엔 하나와 똑같이 생긴 AI가 깔려 있었어. 그리고 폰을 주운 이후에 하나에게 집착하는 듯한 내용의 DM을 받았어. 근데 생각해보니까 DM의 말투가 익숙하더라. 잘 자. 난 네 거야 오롯이. AI의 말투랑 똑같았지. 옹비물 맞아. AI는 사용하는 사람의 말을 학습하거든. 이 폰의 주인이 하나의 영상을 퍼뜨린 범인이라는 거야. 하나야. 하나야, 나 절대 아니야. 아니 뭐 그 폰이 내 거라는 증거 있어? 증거? 당연히 있지. 폰의 위치 정보를 추적했는데 그 폰이 가장 많이 머물러 있던 곳은 최현석 집 주소더라. 최현석, 너 왜 그랬어? 그게 네가 나는 거절해놓고 저딴 애랑 만나잖아. 어? 왜 내가 안 되고 저딴 급 떨어지는 새끼가 되는데. 급? 네 급은 뭔데? 꺼져. 범죄자야. 야 구하나. 그런데 공범이 있습니다. 제가 공범입니다. 재민이야? 나 아니야. 너도? 나 아니라고. 내가 뭔 공범이야. 야 서열, 너 진짜 뒤질래? 저는 하나의 영상을 유포했습니다. 그리고 저도 딥페이크 범죄는 만든 자, 소비한 자, 공유한 자 모두가 2차 가해자입니다. 내 영상이 퍼지고 지금까지 조회수가 3만이 넘어가고 있어. 너네 중에 그 영상 안 본 사람 있어? 보지 말라고 막아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? 야, 사람 무시하냐? 나. 너 좋다잖아. 왜 무시해? 왜? 놔! 뭐라고 씨! 놔! 야! 내 급? 수준급이다 이 새끼야.